어, 다영 형이 13살 때 혼자 서울에 올라왔대요. 오시원에 살면서. 13살에? 어, K-pop 스타 오디션을 보고 다녔대요. 이 친구는 이런 저희가 있으니까 이런 것들도 스스럼 없이 얘기하고. 네. 아주 당찬 친구네. 제주도에서 비행기 타고 날라온 임다영이라고 합니다. 소중한 건 옆에 있다고 먼 길 떠나려는 사람에게 말했으면. 도시원에 어떻게 혼자 살았어? 13살이면 초등학교 1학년인데? 이게 엄마가 어떻게든 둘이서 살아보려고 월세방도 좀 알아보기도 했고 했는데 가격이 너무 비싸고 어쩔 수 없이 고시원에 한 보름 정도 있었어요. 근데 밑에 바퀴벌레 쓱 누웠는데 천장 이로 쓱 밥솥 안에는 거의 곰팡이 핀 밥? 저는 그때 추억이 너무 안 좋았어요. 아하, 그래요. 아, 나중에는 거기서 고시원에서 나와서 친구네 집을 전전하면서 지내서 눈치 100단이 됐다고. 네, 이게 어떻게 되냐면 이게 또 고시원에서 나와서 친구 같이 오디션 보는 친구 집에 나 오늘 너네 집에서 자도 돼?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같이 가게 된 거예요. 근데 갔는데 어머님이 뭔가 청소기 돌리셔도 꼭 제 발 밑에만 오는 것 같은 거예요. 그러니까 소파에 앉아 있어도 대단해. 그러니까 이게 뭔가 느낌이 아니지. 시켜봐라. 뭐 이러면서 네. 아, 그런지가 많아. 그런 건 아니고 이렇게 꼭 음식하고 있으면 뭔가 계속 식충이가 된 느낌인 거예요. 그래서 제가 당근이라도 썰어볼까요? 이러고 옆에서 썰고 뭐 빨래 같은 것도 아, 스토리가 있잖아요. 좋은 스토리. 영감? 제가 하고. 영감? 아 진짜 잘 될 거예요. 아, 영감? 감사합니다. 영감? 뭐 영감 계속 영감 걸려. 왜 불러?